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원전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뉴스케일 파워에 1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뉴스케일 파워는 소형 모듈 원전인 SMR 선도 기업입니다. 지난 2020년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유일하게 표준 설계 인증을 획득했고 SMR 기업 중 최초로 지난 5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에 SMR을 건설할 예정인데 여기에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이에 따라서 이 뉴스케이퍼와 협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뉴스케이퍼의 지분 1억 380만 달러를 투자하고 현재 SMR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의 원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밖에 또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 GS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원전 관련 이슈를 나오고 있고 어제도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뉴스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자회사인 GKW가 볼보 신형 전기차에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LG전자의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LG전자의 전장 사업을 살펴보시면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인포테인먼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VS 사업본부, 그리고 지난해 출범을 한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 그리고 이렇게 조명을 담당하고 있는 GKW가 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꾸준하게 수주를 늘려가면서 올 2분기, 26분기 만에 드디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에 첫 흑자라고 하는데 올해 2분기에 400에서 50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수주 잔액 역시 지난해 60조 원을 돌파한 이후 올해 말에는 7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LG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하향되고 있지만 그래도 LG전자가 이렇게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전장 사업의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된다면 이것은 역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2분기 실적과 또 사업별로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이 어제 넥슨의 주력 IP인 던전앤파이터 기반 신작 DNF 듀얼을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PC와 콘솔용으로 출시를 했고 스팀과 플레이스테이션을 통해서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던파 IP로 올해 첫 콘솔 시장을 공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던파 IP 같은 경우에는 PC에 이어 모바일까지 성공을 거뒀는데 이번에 콘솔 영역까지 확장이 되면서 역시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콘솔 게임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북미 등 해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모멘텀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스팀에서 예약 판매 기준 탑셀러 1위를 차지한 바 있고요. 또 이렇게 게임사들의 하반기 신작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넥슨은 내일부터 또 다른 신작인 히트2의 사전 등록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작들의 흥행 성공 여부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도원이었습니다.